안녕하세요. 건강백실 지향하는 산자소 동의보감, 건세상 약초TV입니다.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매우 쓴맛이 강한 선박이입니다. 이 선박이를 표준말이 선박이지 제 동네에서는 맛이 매우 쓰다고 신냉이라 불렀죠. 그리고 한방에서는 이 선박이를 황가채라 부르고요. 또 피를 잘 생성하고 돌게 한다고 화렬초라 부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박이하고 고들빼기를 구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고들빼기 사진 한번 넣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납작한 상태로 붙어있죠. 잎이 약간 둥글고 짧고, 그죠? 그런데 지금 선박이 한번 보십시오. 요 녀석은 잎이 나풀나풀하게 좀 좁고 가늘죠. 물론 뿌리들 캐봐도 고들빼기는 뿌리가 상당히 굵고요. 그리고 이 선박이는 뿌리가 형편없고 완전 그냥 실뿌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뿌리 한번 캐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실뿌리죠. 가느다란.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면 이 녀석도 이 자리에 제가 또 다 묻어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나풀나풀한 이 잎은 지난해 가을에 태어나서 겨울을 지냈죠. 이제 한 4월 중순쯤 되면은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지금 보는 이 잎은 이제 완전히 말라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봤던 식물들을 꽃대 쭉 올라왔을 때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죠. 꽃은 주로 노란색으로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피고요. 그런데 이 선박이 맛은 매우 쓰지만은 아주 예전부터 쌉싸름한 맛에 쌈으로 싸먹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토끼나 뭐 염소 키울 때 아니면 소를 키울 때 줘보면 참 잘 먹고요. 소나 토끼, 염소가 잘 먹으니까 바로 사람에게도 최고의 보약인 건 당연하고요. 나무에 드실 때는 살짝 데쳐가지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좀 우려내고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이 선박이의 약성은 찬성질이고 맛은 매우 매우 쓰고 독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선박이 약효는 아주 좋죠. 찬성이다 보니 열을 내린 해열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드셔도 그 혈압수치나 또는 당뇨수치, 혈당수치를 아주 뚝뚝 내려줍니다. 그리고 감기나 독감으로 몸에 열이 많이 나고 할 때도 다리 드시면 많이 열을 내려주고요. 또 맛이 매우 쓰다 그랬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쓴 것이 약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쓴 것은 위를 좋게 한다 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박이는 맛이 매우 쓰죠. 거리작용,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위염, 이계양, 뭐 십이지장 계양, 속이 좀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른 이런 증상에 다리 드시면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청혈작용, 피를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에 쌓이는 독소를 분해 배출해서 좀 피로함도 없어지고 침침한 눈을 좀 밝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피를 막게 하다 보니 혈액순환 잘 시켜주고요. 사실 혈액순환 잘 되는 것만큼 좋은 약재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늙어가면서 모든 질병들이 좀 인체가 식어가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암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즉 매우 쓴 이 선박이는 항염, 항균, 소염작용 즉 몸속에 있는 구석구석 숨어있는 염증 덩어리를 삭혀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바로 항암약제입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맛이 매우 쓰죠. 그 쓴 맛은 이눌린이라는 성분인데 바로 그 성분이 최고의 항암약 성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암 예방하려면 고들빼기나 이 선박이 자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새우를 많이 드실 때 돼지고기 한 건 사와서 삼겹살에 구워가지고 싸서 드시면 쌉싸름한 맛에 맛 먹을 만합니다. 몸에 떨어진 입맛도 좀 살려주고요. 만약에 이 선박이를 말려서 달여 드실 때는 그냥 뿌리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사실 그러나 뿌리는 별 볼 일 없죠. 완전 실뿌리잖아요. 자, 달여 드실 때는 물 1리터입니다. 1리터에 말려둔 약재 약 10g을 집어넣으십시오. 말려둔 약재 10g입니다. 그 다음에 대추 한 5개 정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주 약불에 은은히 즉 우려먹듯이 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들빼기, 쓴박이 이런 매우 쓴 식물만 채취해가지고 큰 단지에 가득 썰어 넣고 효소로 담죠. 한마디로 항암효소 담는 겁니다. 고들빼기나 이 쓴박이 사실 두 식물 다 항암 성분이 매우 뛰어나죠. 그리고 소변 잘 못 보고 아랫돌이 힘 없는 남자들 달에 드시거나 또는 쌈으로 꾸준히 드시면 아랫돌 힘을 아주 벌컥벌컥 솟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이대근이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자연에 있는 이런 좋은 약초들 쓴맛도 있고 뭐 단맛도 있고 많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뭐 한 가지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골고루 드십시오. 특히 이런 봄에 나오는 이런 새싹들은 영양소 폭탄 덩어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그 성룡차 있죠. 성룡차 자주 가지고 가서 가센터 가서 점검도 하고 오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깔끔하게 세차하고요. 바로 우리 인체도 똑같습니다. 자주 점검하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전문가한테 상의해서 빨리 조치 취하고요. 그리고 자주 좋은 거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니 이렇게 하시는데 아파서 비실비실 할 일이 없잖아요. 자, 저는 즉 한국 전통 약초 연구소의 슬로건이 건강백세 산약초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초 뭐였죠? 선박입니다. 맛이 매우 쓰다고 고체 또는 황가체라 부른다. 그리고 피를 잘 생성되어 잘 돌게 만든다고 활혈초라 부른다. 그리고 달에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말려둔 약재 약 한 10g을 넣고 대추 한 5개 정도 넣고 아주 약볼에 은은하게 달여서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 사이사이 조금 드셔도 좋다. 그리고 음낭섭진이나 피부염에는 생풀을 짓지어 붙여도 좋고요. 또는 달여서 그 물로 환불을 씻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풀 짓지어 붙이고 달여 먹고 그렇게 하면 좋아지겠죠. 그러나 몸이 차거나 냉한 사람, 즉 음인들은 따뜻한 대추나 또는 우리 그 산마 있죠. 마를 조금 섞어 달여 드시거나 아니면 섞어가지고 술을 담아도 좋고요. 하시면 찬 성질의 약재와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만나서 즉 약성이 좀 편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뿌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꽃게이가 땅을 팠습니다. 산에 다니실 때는 땅을 팠다면은 반드시 그 자리를 최대한 원상복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약재만 채취하시고 땅에다가 한가방 넣어와서 채취 못할 만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연과 바로 인간은 공생공존이죠. 사실 초보자와 프로의 이 차이는 제가 산에 가보면 압니다. 땅판 자리 그대로 눕고 도망가 버리면 초보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이 꽃갱이 있죠. 이는 꽃갱이는 땅판한테 사용하지만은 안전스틱이죠. 그러다 보니 호미 같은 조만한 거 들고 다니면 또 초보자. 그리고 프로는 조그만 가방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냥 사진기만 들고 와서 사진 촬영하고 오는데 아마추어는 가방에다가 가득 집어넣고 다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산에 가거나 들에 가셔도 좀 신사다운 그런 약초꾼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